세이지 지금 너무 예쁜데 밤에 엄청 추워지면 얘들이 다 얼어서 말라버리겠죠. 얘들이 너무 예쁜데 아쉬웠어. 또 밖에 있는 아들 찍어봅니다. 너무 예쁘죠, 이 장미도. 그냥 봉우리도 막 맺혀 있는데, 예, 안타까워요. 그죠? 아직 생생해요, 얘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조용조용히 말해야 돼요. 이 사마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엄청 오래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알집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. 제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, 어제 막 엎드렸잖아요. 추워진다고. 들여놓고 오늘 정리한다고 여기 오니까 세상에. 여기 또 다육이화분에다가 자기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. 작년에는 염자화분에다가 자리를 잡았었거든요. 원래는 이 다육이화분이 선택이 됐네요. 제가 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,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, 이 근처에는 정리도 못하고. 제가 사마귀를 굉장히 우수하는데요. 세상에, 이 사마귀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알집 만드는 과정을 제가 봤답니다. 보고 있답니다. 세상에, 신기한 일이죠. 무슨 인연인지 참 그렇습니다.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겨울 동안 요 비닐을 씌웠거든요. 비닐 씌운 속에서 월동시키고 봄에 또 바깥으로 방사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 참나, 나 이거 무서워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. 겨울 동안 여기도 같이 동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나마 좀 따뜻하니까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겠죠. 어제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들 조카 데리고 동생이랑 완전히 갖다가 넣기만 위에다가 비닐 씌웠어요. 쉼터에다가 통째로 비닐을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놓고 또 베란다 거 정리하고 몸살이 날 지경이었는데 오늘 또왜 대체로 따뜻하네요.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. 들여놓으니까 이 안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제가 열어놨거든요. 통풍을 시키고 또 해질 무렵이 되니까 약간 이제 제가 잠바도 겉옷도 다 벗었어요. 이렇게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이 꽃들이 더 만발이에요. 이 샤피니아 좀 보세요. 제가 이 색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에 다 녹고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삽목해서 빨리 잘라준 아이들이 이렇게 더 건강하게 자란답니다. 여러분들도 샤피니아들 좀 힘없을 때 빨리빨리 잘라버립시다. 또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제 아부틸론 이쁘다고 이쁘다고 했던 이제 이거 따뜻한 곳으로 좀 들어오니까 계속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. 큰 아부틸론 여기는 위에는 이제 제가 세트로 맞춰놨는데요. 이 아이는 작은 아부틸론이에요. 청사초롱처럼 너무 색감도 예쁘고 정말 예쁘죠? 키 큰 대로 그냥 쭉 앞으로 이렇게 그늘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꽃을 달고 있으니까 예뻐요. 매력 있어요. 또 요런 사랑초. 정말 사랑초는 구근을 캐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근데 그냥 그 화분에서 자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좀 보세요. 지금 너무 빡빡하죠?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.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정말. 꽃 많이 피면 너무 예쁘겠죠? 이 핑크한 이 복실레 좀 보세요. 색감이 점점 더 이뻐지고 있어요. 어쩜 얘는 이렇게 예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기특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외목대로 꽃이 한 다발처럼 활짝 폈더라고요. 근데 지금 해질 녘되면 또 오물이거든요. 그래도 너무 화사하니 예쁩니다.
산 미구엘리. 제가 이 좀 수영 좀 보세요. 완전히 뭐라고 하나요? 우짜라서 힘없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당근마켓에서 데리고 와서 봄부터 계속 노지에서 달궜어요. 그리고 잘라서 삽목하고 삽목해서 또 저기 좋은 분께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꽃 피었다는 소식이 또 왔더라고요. 지금도 얘들이 이제 삽목하고 가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. 제가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들은 더 이쁘거든요. 이 아이도 또 언젠가 또 잘라서 지금 나무처럼 목사랑초잖아요. 얘가 근데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봄에 노란 꽃을 보여줄 기대하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. 또 이 율마도 여름에 한 가지가 여름에 가버렸어요. 그래도 그나마 수영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제 따뜻하니까 꽃을 계속 보여줄 것 같죠. 개발선인장 이제 꽃 멍울이 맺었을 때 움직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울동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멍울멍울하게 예쁘게 피워주게 기대를 해봅니다. 이렇게 보라살인 저 뒤에 따뜻한 곳에서는 이 보라사리가 물동을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화분에 심어진 거라 그냥 드렸습니다. 씨앗 보세요. 황호죠? 씨앗 많이 달려 있습니다. 밭 씨앗처럼. 그리고 우리 얼큰이 용어리. 담장에 제가 용어를 제법 심어놨거든요. 너무 씩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매 핀 거 보세요. 여기 따뜻한 데 오니까 유매가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이쁘죠? 왕꽃길이. 대왕꽃길이. 보세요. 이렇게 햇빛 잘 보라고 이렇게 늘어놨습니다. 여기저기. 이 꽃이 너무 예쁘죠? 소담암 야성아님이 얼려 죽이기 아깝다고 보내줘서 제가 화분에 심어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로 또 안으로 들였습니다. 요쯤 이런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. 그죠? 이렇게 꽃 피고 있답니다. 그래요. 우리 염자, 꽃 피는 염자가 냉해를 입었어. 원래 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뭐 큰 그 이파리 아직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목대가 성성하니까 살아주겠죠. 유리오프스가 바닥에서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엔젤 카랑코에도 냉해 입었어요.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이 노란공이가 따뜻한 데 오니까 이렇게 꽃 색깔 보세요. 진짜 예쁘답니다. 이렇게 월동한다 했는데 꽃이 더 핍니다. 와인컵 지선이 천일홍도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정글이 되어서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월동 잘 하고 계시지요. 우리 예쁜 꽃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